작년 4월에 촬영하고 편집 안한 영상이 있었어요. 길고양이 관찰 영상이었습니다. 유튜브 콘텐츠로 길고양이 밥 주기 영상을 올리다가 조회수가 안 나와서 이날 이후로 영상을 안 찍었나 봐요. 뭐, 고양이가 저를 싫어하기도 하고요. 고양이들도 저를 싫어하겠지만, 저도 사실 고양이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. 마당을 헤집어놓고 아무데나 똥 싸고 밤에 간 떨어질 뻔한 적도 정말 많았거든요. 심지어는 희랑 산책하다가 길고양이한테 물려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어요. 희가 아니라 제가요. 희는 도망갔거든요. 희나 제가 뭔가 위협이 될 만한 그런 행동을 했겠죠. 그 친구가 이유 없이 물지는 않았을 거예요. 얼마나 세게 물렸는지 아직도 그때 흉터가 남아 있어요. 아마 이 녀석들 먼 친척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? 길고양이 쫓아내려고 원두가루도 뿌려보고 빙초산도 뿌려보고 길고양이 보일 때마다 쫓아내기도 했는데 소용없더라고요. 그랬던 제가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날 길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삐져나온 사과껍질을 먹는 거 보고 쟤들도 생명인데 오죽 배고프면 저랬을까 싶어서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. 물론 저희 마당에서요. 이렇게 밥잘 챙겨주는 잘생긴 집사 뭐 그런 유튜브 각을 노린 것도 있지만 나름 진심으로 밥을 챙겨주기 시작했어요. 참치랑 사료를 섞어주는데 어떤 참치는 하루면 다 먹고 어떤 참치는 일주일을 놔둬도 그대로이더라고요. 길고양이 입맛이 꽤 까다로운가 봐요. 그 까다로운 입맛 맞춰주면서 눈 내리는 날부터 벚꽃 떨어지는 날까지 3개월 정도 밥을 챙겨줬었는데 길고양이한테는 정이 생기지도 않고 조회수도 잘안 나와서 이날을 마지막으로 밥을 안 챙겨줬더니 다른 동네로 갔나 봐요. 거기서는 잘 살고 있는지 오랜만에 길고양이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그냥 궁금하네요. 밖에 눈도 내리고.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, 뭐.